편한 옷 입고 사람이 없어 보이는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굳이 얘는 이거는 좌회전 둘 다 애매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진행해 볼 거냐면요, 바로 제가 산 옷 중에서 나 이거 왜 샀지? 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별로다, 한 번도 입고 외출하지 않은 옷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옷들이 있을까 한번 골라봐야겠다 했는데 한 10분 만에 이렇게 행거에 잔뜩 걸렸어요. 찾으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옷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뻐 보여서 막상 샀는데 안 입는 그런 옷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저는 어떤 쇼핑을 실패했을지. 자, 첫 번째 옷은요, 짜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프리마돈나에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했던 티셔츠라고 해야 되나? 그 넥라인에도 보시면 진주가 막 박혀있고 소매에도 보시면 너플너플한 디테일이 막 잔뜩 있고 탈춤의 그 사자 같기도 하고, 이 옷은 뒤로 여미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진주 단추가 박혀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 옷을 골랐을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몇 번이나 도전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이 뒤 단추에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조금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단추가 펑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은 한 번도 입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뭔가 어디에 매치해야 될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긴 옷인데요, 나쁘지 않지 않나요? 고급져 보이지만 뒤에가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는데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왜 단추가 안 풀리지? 단추가 안 풀리네요 여러분. 분명 단추가 풀렸는데 여러분, 단추가 아무리 움직여도 안 풀리네요. 앞으로 잘 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한 정체. 패스! 짜잔! 바로 그 다음 옷인데요, 이거는 제가 동대문 세일 때 구매한 치마예요. 요게 느낌이 막 안경 쓰고 있는 풍선이 막 그려져 있고 정말 한복 같은 느낌이라서 평상시에 이거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스커트입니다. 하지만 재질은 괜찮아요. 잘 만들어졌는데 입고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렇게 생긴 스커트인데요, 도저히 이 스커트를 어디에다가 매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한 풍선 친구들만 아니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이거 입고 어디 가야 될까요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바로 이 티셔츠인데요, 이렇게 보면 되게 무난무난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옷을 실제로 한 번도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야하고 그리고 온몸에 붕대를 감은 것 같은 약간 미라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한테는 너무 약간 투머치한 그런 감이 있어갖고 이것도 한 번도 입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머, 아니 이게 뭐야.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겨에 빵꾸가 나있네요. 이런. 요거를 입지는 않는데 버리지는 못하는 이유가 나름 또 무난하고 언젠가는 요런 섹시 룩을 나도 입지 않을까 해갖고 일단 냅두고는 있었는데 도저히 뭐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남사시러워갖고 또 요런 걸 입고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뭐 클럽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요런 옷 입고 어딜 가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가 골지로 돼 있어갖고 붕대 같아요. 붕대. 근데 또 나름 또 오랜만에 입으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흡족스럽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나는 왜 맨날 추리닝에 패딩만 입고 다닐까? 나도 좀 하태하태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옷이 좀 하태하태한 것 같은데요?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가면 좋을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바로 이 옷인데요, 이거는 사연이 있는 옷입니다. 제가 3년 전인가? 그 제가 이제 피팅 모델을 하면서 이 옷을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사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입고 갈 데가 없어요 이것도. 또 막상 입으면 괜찮은데 굳이 이걸 입고 나가진 않는다.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 옷인데요, 또 막상 입으니까 괜찮네요. 와, 저거 진짜 핵후지다. 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번도 입고 나가지 않은 옷들입니다. 근데 이거 또 막상 입으니까 또 괜찮네요. 하지만 이걸 입고 또 제가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커트 있는 부분에 보시면 약간 망사?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퍼가 있어갖고 요거를 이렇게 잠글 수가 있거든요? 지퍼를 잠그면 이렇게 핏한 라인감으로 입을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이거
되게 이거 되게 홍보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를 열면 좀 러블리하게 이렇게 또 레이스가 나와갖고 막상 입으니까 괜찮네. 어, 약간 너무 무지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안 입었던 것 같은데 반성합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어, 머쓱. 짜잔! 바로 이 니트 조끼인데요. 어, 안 돼. 너무 눈이 부셔요. 약간 형광 노란색이라서 도저히 이거를 어디에다가 매치를 해서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약간 큐티 뽀짝한 그런 컬러라서 아 언젠가는 입겠지 약간 포인트로 입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 약간 그거 같은데요? 그 초등학교 앞에서 애들 횡단보도 건널 때 그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약간 띠띠띠 손 들고 가세요. 좌회전. 이거 밤에 입고 다니면 눈에 확 띄어갖고 사고 날 일은 없겠어요. 이 옷은 이렇게 입어도 변함이 없네요. 마음이.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이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구입한 청바지인데요. 분명히 피팅샵 봤을 때는 핏이 엄청 예뻤거든요. 제가 입으니까 너무 핏이 구린 거예요. 사진에 그 핏이 아니야. 제가 한번 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 바지인데요. 그 모델 언니가 입은 거 봤을 때는 여기 라인은 되게 핏하게 달라붙으면서 약간 와이드한 그런 되게 예쁜 핏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기장도 너무 길고 거의 뭐 장염 걸린 것 같아요. 장염 걸려갖고 똥을 너무 많이 싸갖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나 많이 남았습니다. 허리도 왜 이렇게 큰지. 요즘 아무리 레트로가 유행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레트로로 가지 않았나. 되게 사람이 없어 보이는 핏이에요. 이거 딱 사고 택배가 왔을 때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와 이거 같이 언박싱 해보자 하면서 택배를 뜯고 한번 입어봤는데 친구가 이거 제가 입은 거 보고 아니 쓰다야 그 바지 뭐야 너무 구려 막 이러더라고요. 제발 환불해. 아, 근데 이거 뭐 그렇게 비싼 바지는 아니라서 제가 또 환불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일단 집에 갖고 있습니다. 또 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주 오버핏한 내 바지가 마음에 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일단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바지를 쭉 올리잖아요. 지금 제 명치까지 와요. 하이웨스트도 너무 하이웨스트. 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희한해. 나름 어떻게 또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통아저씨 느낌의 통아저씨. 요즘 친구들은 통아저씨 모르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왜 샀지 하는 옷은요. 짜잔! 요거는 자켓이랑 스커트랑 세트인데요. 1년인가 2년 전쯤에 인터넷으로 한번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핑크핑크한 게 귀여워갖고 구입을 했었는데 싸구려 티가 너무 난다. 치마도 핏이 너무 이상하고 색깔도 너무 핑크핑크라서 이미인형 옷 입히기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것도 한 번도 입고 나가지 않았던 옷인데요. 입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스커트 핏이 정말 애매해요. 이 이상적인 스커트 핏이 조금 더 올라와서 이 라인을 조금 더 잡아주고 이런 핏을 원했는데 이거는 이상한 핏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켓을 걸쳐서 입어보면 짜잔! 바로 이런 룩인데요. 또 이렇게 막상 보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아니에요. 이게 단추를 이렇게 잠그면 여기가 뭔가 이렇게 딱 염해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딱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그냥. 그리고 여기 주머니도 있는 것 같지만 페이크예요 여러분. 주머니도 없어요. 핏을 한번 잡아볼까? 보통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는 거는 저한테 웬만하면 맞거든요? 근데 이런 핏은 참 처음이에요. 제가 전에 꿀팁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핏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번 입어보겠다는 의지. 괜찮은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치마 한번 핏 잡아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갑자기 보니까 또 나쁘지 않네. 정말 희한해.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요건 제가 전에 그 밴드에서 2,000원 주고 구입을 했었던 바지입니다. 요거는 과연 저 바지 나한테 맞을까? 약간 이런 게 궁금해서 샀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맞을까? 한번 입고 그 뒤로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어요. 태양초 고추장 같은 그런 바지라서 특히나 여기에 요런 단추가 없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 단추가 이 바지를 더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요런 허리 옆에 라인에도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핏
핏은 괜찮다는 거. 짜잔, 이렇게 생긴 바지인데요. 여기 부분이 너무 민망해서 그렇지 또 여기만 가려주면 또 나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자기합리화하면서 옷장에다 넣어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 이 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갖고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고 기장도 저한테 딱 맞고 바지 재질이 좀 괜찮아요. 편하고 쫙쫙 늘어나고 좋긴 한데 앞으로도 이 바지를 제가 입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런 느낌.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바로 이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구입을 한 건 아니고 전에 친한 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언니가 내가 안 입는 옷 줄게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인 원피스입니다. 요거 입으면 되게 이쁘긴 이쁘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를 입고 어디 갈 데가 제가 없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입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귀여운 그런 느낌의 원피스인데 뭔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코트 재킷 이런 위주로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친구들을 만날 때는 조금 더 귀여운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추리닝 이런 걸 입고 만나는데 그렇다고 뭐 데이트로 이런 데 입기에도 러블리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패스. Nope. 일을 하러 갈 때도 뭔가 패셔너블한 그런 느낌은 안 드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안 입게 되고 도저히 이 옷을 입고 어디에 가야 될지. 자, 마지막 옷은요, 짜잔, 바로 나시 원피스랑 긴팔 세트예요. 요거는 제가 자라에서 옛날에 구입을 했었는데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단독으로 입거나 요것만 입어도 이쁘겠다,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하고 이걸 구입을 했었는데 요것만 입으면 애매하고 요것만 입어도 애매하고 약간 둘 다 애매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 오랜만에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요런 건데요, 또 오랜만에 막상 입으니까 괜찮은데요. 이거 제가 한 2-3년 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약간 안에 나시에다가 위에 뭐 가디건이라든지 그런 거 입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갖고 요즘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날씨도 그렇고 목이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게 또 제가 그때 왜 샀었냐면 이렇게 팔 옆에 보면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거든요. 제가 또 프릴 엄청 좋아하잖아요. 어, 그때 네가 왜 샀는지 알겠어. 어, 귀엽고 괜찮은데? 어? 제가 조만간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은 no. 괜히 골랐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사고 나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구렸던 옷이 있으셨나요? 아래 댓글에 어떤 옷이 제일 별로였는지, 나 같아도 살 것 같은데 그런 옷이 있으셨다면 또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